찬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찬팥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철학사이다를 아껴주시는 여러분. 철학 속의 정치 강자, 정치 속의 철학 강자, 철학사이다 강자,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좌 대신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께 함께 투표하시죠 라고 부탁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찬팥은 총선 특집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진보 정당의 생존법을 시작으로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시민들이 분노한 후보 명단을 그 내용과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미국 대선과 4.13 총선을 연결지어서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청년 유권자 파티를 연 그 현장을 중계했고요. 조국 교수로부터 야권 연대의 필요성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 그리고 가슴 뭉클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드라마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와, 그리고 좋은 아내를 두어 참 좋다는 장항준 감독님을 모셔가지고 드라마 속의 무전기가 아닌 현실의 무전기로 여러분께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16을 기억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었고요. 책 속에 나타난 선거 풍경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라는 주제로 최악의 후보 낙선 명단 10명을 선정해서 살펴봤고, 이번 총선에서 요구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9편의 특집 이야기에 담긴 그 절실한 마음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함께 투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투표하세요라는 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참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이야말로 누군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을 돌보는 바로 그 활동, 정치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돌보는 바로 그 공적인 활동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돌보는 활동을 왜곡하는 그 정치꾼들이 싫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서로를 돌보는 일, 정치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치고 싶은 것은 아닌지요? 정치가 아니라 정치꾼들이 싫어서 정치에서 멀어지는 일은 바로 그 정치꾼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것은 없어. 내가 한 표 더 찍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그런 태도들이 바로 그 정치꾼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싫은 것이 바로 그 정치꾼들이라면 그런 정치꾼들을 투표를 통해 속아내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 여러분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거라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해 정치꾼들을 속아내는 일이 당장 지금의 큰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해도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최소한 협작군에 가까운 정치꾼들은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주 기이한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여당의 의원들이 거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2년 전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모른 척하던 이들이, 그리고 지금도 모른 척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면 결코 여러분 앞에 꿇지 않았을 바로 그 무릎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도 선거장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구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치꾼들의 습성이기에 정치꾼들은 투표장에 오지 않는 천명의 사람들은 비웃지만 투표장에 오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소중히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장에 가는 것은 바로 그 정치꾼들을 길들인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은 묻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하냐고. 유명한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를 준비해 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서 가장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이라는 시 한 편을 조금 고쳐서 여러분께 투표를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선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 이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 오는 날 구름이 구름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구름이 구름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비가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비는 빗길이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시인 마종기 선생님은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는 시를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선생님의 시에 살짝 손을 대는 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으며 저는 이 시를 투표하는 날로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구름이라는 시어에 투표하는 마음 바로 표심으로 구름이라는 시어를 표심으로 바꾸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을 투표하는 날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투표하는 날 표심이 표심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표심이 표심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표심이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표는 표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어떠세요 여러분? 투표하는 마음 그 표심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청년들은 자신의 청춘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노인들은 머리가 휘어진 것이 세월 때문이 아니라 지혜라는 자부심을 담아서 이 세계를 돌보지 않는 정치꾼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이 세계를 돌보는 정치가들에게는 힘이 되도록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사람들인지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야 13일이다! 13일이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내 손 안에 총선 3분 총선을 알려준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3분 총선에서 한 방에 해결! 13일은 3분 총선! 맛보세요! 후보자의 지난 활동 내용과 발언,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그리고 낙선시켜야 하는 이유까지 수많은 정보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포털에서 3분 총선을 검색하세요.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